지난해 2023년도에 84살 나이로 수능 최고령 의생이 된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TV에 그 유퀴즈도 나오고 그러신 그런 할머니신데요. 또 평생 농사만 짓다가 뒤늦게 한글을 깨우친 평균 나이 85세 할머니들도 계십니다. 여기에다가 90이 넘었는데도 90세인데도 불구하고 쉼없이 학습하고 끊임없이 책을 내는 글쓰기 고수 의사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시영 박사이신데요. 이 박사는 이시영 박사의 저작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납니다. 이 책을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떨어지지만은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력은 오히려 향상이 돼서 전반적인 지능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이 박사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전하면서 이 나이에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은퇴 후 얼마나 더 살지 몰라 그냥 놀았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70세부터라도 뭔가 할 걸 그랬네 잘못했네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노년의 한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를 외치다가 100세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 나이라고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정진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82세에 썼습니다. 색채 마술사라고 불리는 샤갈은 97세까지 역동적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두 불타는 열정을 이뤄낸 위대한 업적입니다. 올해 100세로 미국 역대 최장수 전직 대통령 기록을 올리고 있는 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바로 인생 이막을 열정 하나로 화려하게 장식한 대표 인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단임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서 4년만 딱 보통은 8년 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4년만 마치고 5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고향으로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은 열정이 카터 대통령을 다시 우뚝 세웠습니다. 그는 카터 센터를 퇴직 1년 만에 세우고서 세계 곳곳의 분쟁 현장을 다니면서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성취,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80, 90대 노인임에도 20년이나 30년 정도 젊은 중년의 내기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슈퍼에이저라고 합니다. 이런 슈퍼에이저는 그저 좋은 유전자만 갖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연구 결과 이런 슈퍼에이저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열정 없이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활발한 신체 활동, 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열정이 슈퍼에이저의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일단 제 경험을 건강의 소중함을 일단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선친이 20여 년 전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종합검진을 꼭 받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선친께서 아버지께서 종합검진만 좀 매년 받았어도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이제 매년 그래서 그 이후부터 20여 년 전부터는 종합검진을 매년 받는데요. 1년 한 번씩. 특히 가족력을 고려해서 대장 내시경 검진을 꼭 받고 있으십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종합검진은 물론이고 종합검진을 받은 뒤에 6개월만 한 번씩 제 집에서 가까운 동네 병원을 갑니다. 이미 주치를 삼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거기 가서 콜레스테롤 검사라든가 간 기능 검사, 당뇨 검사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면은 이제 다시 또 6개월 뒤에 종합검진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1년에 사실상 두 번의 검진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탁구인데 탁구는 주말이거나 약속이 없으면 주중에도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주로 집에서 합니다. 뭐 스쿼트라든가 브릿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프랭크라든가 이런 거는 집에서 틈만 나면 하고 있습니다. 또 굳이 헬스장을 가지 않고 생활 속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를테면 조금 더 걷기 위해서 버스를 탈 경우에 한 정거장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린 뒤에 한 정거장까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지금까지 거의 아주 먼 거리가 아니고 저는 빈자리가 있어도 또 앉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에 꼭 필요한, 혈액순환에 중요한 종아리 기구를 키우기 위해서 손잡이를 잡고서 발 뒤꿈치를 오르고 또 내리고 이런 걸 반복합니다. 그 목적지 가는 동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바로 영국 속담인데요. 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보다, 모든 가치보다 일단 몸이, 나이 들면 특히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몸이 우선인 것입니다. 나이 들면 한탄하지 말고, 당장 심박근을 고쳐매고, 걷고 또 걸어보고, 운동을 또 거듭해 보십시오. 건강한 노인이 병든 청춘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어떤 요소가 그런 것인지 밝히기 위해서 약 70여 년간 행복 요인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향상하는 것이 학력이라든가 부, 명예 등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결과는 뭘로 나타났냐면 바로 인간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인간관계는 직장 생활을 잘 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 아래 행복하는 가장 영향이 큰 변수는 급여가 아닌 인간관계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엄마나 인간관계는 또 노년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외로움과 고독은 건강에도 큰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억지로 맺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치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바로 법정 스님의 말씀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았으면 합니다. 외로움에 자칫 흔들리기 쉬운 노년에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은퇴하거나 나이 들어서 잘 지내려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꼽을 때 인간관계라든가 취미, 건강, 돈, 말씀하신 돈 등 다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는 노년의 행복에서 빼놓을 수가 없이 중요합니다. 취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취미가 없다면 은퇴로 갑자기 불어난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건강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많고 취미 부자라고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관계나 취미도 돈이 없으면 지속하기가 힘든 데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됩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이가 들면 퇴행성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정형외과 병원에 가보면 저도 최근에 좀 가본 적이 있는데 70대, 80대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병원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돈 없이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모임에 가보면 지갑을 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전에 퇴직 전에는 부장님도 됐었고 교수님, 판사님, 검사님, 사장님 다 그런 분들입니다. 퇴직 이후에 그런 분, 지갑을 열지 않는 그런 분은 필요 없습니다. 별로 인기를 끌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지위보다는 지금 얼마나 돈을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임 자리에서 지갑을 열고 심사임당을 내느냐, 세종대왕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뭐 10대, 20대 때만 해도 우리에게 은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갑잔치를 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친구나 지인, 친척들을 모아놓고 한갑잔치상을 받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명이 크게 연장되면서 은퇴라는 거, 적어도 은퇴 이후에도 30년은 은퇴 이후에도 삶을 챙겨야 되는 은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새로 생겨난 겁니다. 그렇다면 평생 편역으로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평생 직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또 고민인데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 중에 하나, 기자로서 만났던 분이 한 명이 지금은 글쓰기 교수로 유명한 송숙희 작가입니다. 그 송숙희 작가는 10여 년 전에 저한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현역을 원한다면 인포프레너로 살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이건 그분이 쓴 책에도 이런 독자들에게 인포프레너를 권하는데요.
인포프레는 한마디로 지식과 정보를 파는 인포프레너입니다.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에다가 기업가를 뜻하는 엔트레프레너를 합성한 말입니다. 전직의 경험이나 재능을 살려서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직업군을 모두 말합니다. 혐생견역으로 살기 위해서 인포프레너, 송숙기 작가가 권하는 인포프레너로 도전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번에 책이 세 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서는 두 번째 책이고 이제 번역서를 그전에 한 번 냈었고, 근데 첫 책이 이제 2040 직장인을 위한 자기 개발서였다면 이번 책은 4060 중장년을 위한 책인데요. 바로 이 책을 내게 된 것도 저의 지금 은퇴 시점과 비슷하게 맞춰서 책을 냈습니다. 물론 그동안 20년 동안 고민하고 또 자료를 모으고 책을 쓰는 기간도 걸렸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인포프레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인포프레너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저자와 대화도 하고 싶고, 저자와 대화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강연도 하고 싶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더 많은 독자를 만나고 싶고, 또 그런 강연을 이어가면서 또 다른 책도 써보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 책 읽고 글 쓰고 운동하기가 제 인생의 3대 축인데요. 바로 이번 책을 통해서 또 강연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30, 40대는 친구들이나 나이 비슷한 또래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친구를 보면 부러운 마음도 생기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분발심도 생깁니다. 열심히 하면 출세하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예의가 달라집니다. 50대가 되면 친구나 동료와 벌이던 레이스가 끝납니다. 사실상 끝납니다. 이제 직장에서의 성패도 이미 사실상 다 결정이 난 거고요. 이제는 자신과의 레이스가, 자신과 새로운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인생의 전환기입니다. 인생 전반전에 물질적,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삶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그래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내면의 소망이 활짝 꽃피는 삶으로 방향 전환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